평생 단 한 번뿐인 이 여름, 인생에 다시 없을 추억을 쌓기 위해 바다로 왔습니다. 쌍구리! 언젠가 돌이켜보면 짠내 풀풀 풍기는 바다 향기가 어린 시절 여름의 향수로 기억될 이 순간. 이게 바로 백조기입니다. 소리 들려요, 소리. 어떤 소리예요?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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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추억이 되고 향기가 되는 계절 여름입니다. 넉넉한 바다 인심 자랑한다는 충남 보령 무창포항. 새벽 대바람부터 손맛보겠다 찾아온 강태공들로 이맘때 바다는 부지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낚시 오셨어요? 네. 아드님하고 낚시를 평소에 많이 다니세요? 네, 좀 다니는 편이에요. 네. 좀 시간이 있을 때. 끝나면 다녀요. 네, 낚시를 좋아해서 지금은 뭐 저보다 낚시를 훨씬 좋아하죠. 너가 더 좋아하지. 익숙한 듯 제 키만한 낚싯대를 들고 배로 향하는 7살 진아. 앳된 외모와 달리 이래봬도 아빠와 낚시를 다닌 지 벌써 4년째랍니다. 오늘 뭐 잡을 거예요? 백조기요. 백조기? 많이 잡혀요? 그렇게는 모르겠고 일단 잡히는 건 확실해요. 시간이 날 때면 늘 바다를 찾는다는 부자. 보구치 낚시는 두 번째라네요. 오늘은 뭐 잡을 게 있어요? 오늘은 백조기 낚시 나왔어요. 보구치 낚시라고 서해안은 지금 한참 유행하는 낚시예요. 최고 많이 잡고. 산란을 위해 수심이 얕은 연안으로 접근하는 여름이 제철이라죠. 바다에 나오니 진아의 손이 절로 바빠집니다. 배 흔들리는데 괜찮아요? 네. 이 정도면 발로 버틸만해요. 드디어 보구치 포인트에 다다랐습니다. 곳곳에서 이미 낚시가 한창. 진아와 아빠도 이 시간만을 기다렸답니다. 어제 방학식을 했어요. 학교 안 갔어요. 어제부터 방학이었어요? 네. 지금 많이 잡아야죠. 그래야지. 손맛을 많이 봐야지. 네. 평소에는 잘 못 가니까 방학 때 이용해서 많이 다니려고 해요. 방학했는데 한 마리 잡아야죠? 네. 한 마리가 아니라 한 10마리는 잡아야죠. 설레는 마음 안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자꾸 눈길이 가는 이 모자. 모자 언제부터 썼어요? 작년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사람들이 그 모자 쓴 거 보고 뭐라고 해요? 새마을 운동 아직까지 하냐고. 저거 쓰고 다니면 이제 어르신들이 막 아는 채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예, 새마을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히려 저 모자 지금 자기가 먼저 막 챙기고 모자 쓰고 그래요. 드디어 왔다. 기다리던 첫 입질이 왔습니다.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보구치. 참조기와 생김새는 닮았지만 하얀 빛깔이 특징이라죠. 이게 바로 백조기입니다. 한번 들어서 보여줘요. 네, 소리 들려요. 소리. 어떤 소리예요?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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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소리에 들려요? 부레를 부풀리며 내는 울음소리. 왔다 왔다 왔다.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아들의 선전에 힘입어 아빠도 한 마리 낚았는데요. 그러기죠? 역시나 기다리던 고구치입니다. 파르르 떨리는 손맛도 좋지만 이거는 그냥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요. 구워서 회로도 먹는다고 하는데 회, 오리 네, 금방 뭐 죽고 그래서 그때 한번 구워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마냥 즐거운 아빠와 달리 오리 때문에 이렇게 흘러서 아빠 소리 뭘 소리 센다리네. 바다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는 진아. 그때 오리 좀 다시 입질이 왔습니다. 부러질 듯 세차게 휘는 낚싯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잡으면 좋아요, 쌍거리! 좋아, 쌍거리! 어쩐지 무겁다 했어. 한 번에 두 마리, 이럴 때면 흥이 절로 난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올려놓으면요, 조금 들고 올려놓으면요, 그러면은 다다다다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챔질하면 잡혀요. 그건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 저 그냥 한번 해봤는데 잘 잡히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보다 잘 잡는 것 같아요. 처음에만 좀 알려주면 확실히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는 잘 잡더라고요. 꼬맹이가 낚시하는데 예, 신기하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잘하더라고. 처음에 왔는데 정말 잘하더라고. 최고라 같아. 낚시꾼 되겠습니다. 낚시가 재밌는 이유는 뭘까? 손맛이요. 손맛이야? 손맛으로 보는 게 재밌어서. 손맛이 재밌어요. 이 맛에 푹 빠져 장래 희망도 프로 낚시꾼이라죠. 가 많아서 대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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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와. 오, 이렇게 놔주면 아깝지 않아요? 네. 그거 아니면 안 살아봐요. 잡기는 해도 손맛만 보고 그냥 놔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꼬마 강태공의 철학. 다시 보구치가 나오길 기다려봅니다. 백조기나 이런 애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파먹는 애들과 배가 빨리 떠내려가면 쫓아오들 못해요. 그래갖고 물이 빨라지면 얘들 입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물이 돌면서 배가 천천히 가니까 그때 잠깐 물고 또 물이 세지니까 지금 또 안 나오고 라는 거예요. 이따 이제 물이 또 죽으면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거센 조류에 잠시 보구치의 입질이 멈췄다는데요. 바다가 다시 잠잠해지고 왔어! 드라블리트! 오, 드라블리트? 우와! 더블리트! 오, 거의 잘하네! 저 또 무겁다! 오, 무겁다, 무겁다! 방생 덕일까요? 서해 용왕님이 큰 선물을 건넨 모양입니다. 잘해! 크다, 크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오직 혼자 힘으로 이 악물고 끌어올린 결과. 우와, 우와, 뭐야? 야, 야, 무거운 거 하네. 매트리 하나랑 백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번에도 한 번에 두 마리입니다. 그러면 좀 쉬어. 두 마리 다 제법 씨알이 굵은데요. 손맛은 아릿하고 마음은 뿌듯하죠. 거야 이제. 원래 자 이거
18마리요. 18마리? 어느새 수조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얼마나 잡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낚시를 했던 게 지금도 되게 재밌었고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진아도 이렇게 어렸을 때 낚시를 하면 나중에 커서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내 어린 시절이 그랬듯 아빠는 아들에게 함께라서 행복한 순간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손맛 보았으니 이제는 꿀맛 같은 시간. 오늘의 메뉴는 여름 지인미 보고치회. 오직 선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입니다. 그래, 맛있어 보여? 탱글하니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라는데요. 백조기에 처음 먹어보지? 응, 좋지. 한번 먹어봐. 백조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이 어떤지. 나 먹어봐. 난생 처음 먹어보는 보고치회 어떤 맛일까요? 맛이 어때?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맛있어? 맛있어? 약간 강도다리. 맛있어? 오, 그렇게 나와. 맛있어? 아빠도 맛을 보는데요. 약간 쫄깃쫄깃한. 어때요?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처음 드셔보는다고. 네, 백조는 처음 먹는데 이게 금방 죽어서 횟집 같은데 없거든요. 잘 너무 맛있는데. 아빠. 여름에는 백조기가 좀 물러서 손님들이 쇠를 잘 안 먹는데 조그만 것들은 뼈채, 뼈꾸지를 썰어서 야채 무침을 넣어갖고 무쳐놓으면 백조기가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라 고소름하니 훨씬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는데. 응. 고기 잡고 나서 배에서 먹고 집에 가는 게 가장 맛있어. 배에서 먹는 게 맛있지? 응. 배에서 한국까지 맛있어. 고기가 잘 잡히면 더 맛있고 고기 안 잡혀도 맛있어요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즐기는 식사,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낚시를 마치고 다시 찾은 바닷가. 아쉬운 마음에 근처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바닷가에 홀로 있는 산이라는 뜻의 독산. 너른 갯벌이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여기 자주 와? 자주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몇 번째야?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낚시하면서부터 많이 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아 때문이죠. 진아 덕분에. 무심코 지나치던 풍경이 달리 보이는 것, 그게 사랑이겠죠. 한번 타볼까? 너무 물이 많은데. 물 빠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진아야. 사실 별건 없습니다. 그저 마주 앉아 흙을 파내는 게 전부. 따라 있었는데 방금. 이거 어떤 게 나와요 오늘? 얘는 조개야, 조개 그냥. 네. 걸리면 이런 거 나왔잖아. 한 파면 조개가 나와요. 오. 파는 족족 조개가 쏟아지니 여기 손맛도 쏠쏠하답니다. 나오는데 계속? 이거 보세요. 살아있는 조그만 애기네, 애기. 어, 동죽! 동죽! 톡 튀어나와 있어. 얘는 납작해. 그래서 알 수 있어. 여기 처음 온 거는 여기 낚시하러 왔다가 낚시 끝나고 이제 밤에 숙소를 이쪽에 우연히 잡았거든요. 근데 밤에 여기 사람들이 뭘 하고 있더라고. 불빛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여기 해루질을 하고 있어갖고 저희도 그때 그냥 한번 와서 해봤는데 잘 돼. 조개가 잡히니까
그, 신기해서 그때부터 몇 번 왔어요. 예, 처음에 이제 낚시하러 왔다가 예,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막 해루질의 성지라고 꽤 유명한 데였더라고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해루질은 아버지가 더 좋아하니? 네. 우와, 동죽 세 마리. 어, 여기 모여 있네. 동죽 세 마리. 통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알고 보면 부자의 추억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낚시도 하고 뭐 바다에서 놀기도 하고 하는데 여름이 좋죠. 애도 신나고 저도 좋고 같이 다니는 게 힐링이에요. 앞으로도 계속될 진아와 아빠의 여름방학. 언제든 진한 바다 향이 코끝을 맴돌겠죠. 안에 시원해지면 밖에 저절로 다 시원해. 여름이 되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냉면. 건강하시라고. 아, 고맙습니다. 고수도 네. 맛있죠. 와. 다른 세계 와 있네요, 저희가.